자, 그 다음에 순서가, 제가 오늘 순서가 두구두구두구 생각해보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새날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날 보니까 나를 새롭게 간다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탁 쳐낼 수 있는 칼날을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지난 10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나를 새롭게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제 개딸들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50년 더 하겠다. 저는 새날 딱 한 번 출연했죠, 그죠? 작년 전당대회 때 그때 당원이 최고다 그 코너에 사실은 초대를 받아서 푸나님하고 정청래, 저, 자리 비웠네요, 양문석 이렇게. 아니 얼굴이 하도 까매졌죠. 예, 그래서 그때 사실은 당원이 최고다 그 코너를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정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 사실은 삶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외계사로서만 쭉 살아왔는데 그날 집에 가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일까, 그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시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모두가 정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반드시 그 소명을 감당을 해야 될 꼭 필요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 5월 말에 시민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2011년 12월 달에 정치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정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아까 뭐 몇몇 분들이 정치할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정치할 거냐 물어보면 정말 기회가 되면 해낸다 이렇게 저는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부한다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속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도 정치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정치를 하다가도 어느 날 그 마음의 열정이 없어지게 되면 정치를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 올해 8년째인데 아직도 흥미진진하고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는 한 8년 정도 하고 나면 또 새롭게 내 마음을 이끄는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재명을 잘못 만나서 호라이딩에 타버려가지고 이제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 얼굴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막 고발을 하지 않나.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피의사실 유포, 그 막 검찰 조직을 막 다 까고 막 이러는데 점점 신기한 게 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는데 점점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겁이 나지만 나서는 게 용기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겁이 조금씩 없어져요. 아마 우리가 첫 발자국 내놓을 때 가장 두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새날을 통해서 일단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청래 그다음에 양문석 푸나님과 함께 당원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09년 서울 광장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당원이 최고다라는 그 코너와 함께 전당대회를 치르고 최고위원이 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2008년도에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2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당비를 내는 당원이 245만 명. 10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숨어있지만 조직된 힘은 바로 민주당원의 권리당원을 통해서 현실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시고 조직된 힘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게끔 감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더니 딱 되더라고요. 뉴스공장 갔더니 100만 명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 해서 했더니 됐더라고요. 새날 100만 명 가자! 박찬도 최고께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쳤습니다. 근데 오해들 하시는데 저는 목표가 100만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4년 아니 4만일 때나 지금이나 수익은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 문제는 얼마나 내실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